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속 출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되는지,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아시는 분들은 기아에서 차를 사서 아트원으로 입고를 시켜서 하이리무진 제작을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명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준비했습니다. 현재 아트원 본점 상담석이고요. 보시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을 알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모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구입하시는 분들 위해서 비교 영상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이고요.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관 디자인이고요. 실내 디자인 모두 당연히 다릅니다. 물론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더불어 가격적인 다름도 보여주는데, 우선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시그니처 9인승 가솔린 풀옵션 기준 기본 가격이 6,060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 150만원을 선택하면 6,216만원이 되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모두 포함해서 5,860만원. 물론 가격 차이에는 기아 순정에는 기본으로 허니콤 블라인드가 아닌 주름식 커튼, 그리고 전후 에어댐, 사이드 스텝 및 냉온 컵홀더는 별도의 또 옵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즉 프리미엄 팩 120만원을 추가를 해야만이 사이드 스텝과 냉온 컵홀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외장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 펄과 ABP 오로라 블랙 펄, 그리고 실내 색상은 코튼 베이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차량 금액 5,860만원, 그리고 외장 선택, 그리고 실내 색상도 원하는 컬러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더불어 설명드립니다. 물론 스노우 화이트 펄, 오로라 블랙 펄이 추가되고요. 기타, 아스트라 블루 등등 색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차량 출고 시간이 좀 더 지연이 된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6,000만원짜리 차 선택의 폭이 좁다면 그것도 취향 존중에 어긋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아트원은 20년 이상의 실내 리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품목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요즘 한창 유행하는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황제 차박 시트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의전용까지도 아트원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차량 금액, 그리고 리폼 튜닝 금액을 합쳐서 하나의 차량 금액으로 할부, 리스, 렌트 모두 가능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카니발 하이리무진 기아에서만 나오는지, 더불어 아트원으로 기아에서 차를 구입해서 입고시켜서 하이리무진을 제작하는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 순정과 비교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하이루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후석 쪽에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후석 쪽에는 이렇게 기아 순정과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후석에 가장 중요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중앙 쪽에는 웰컴 등과 후석과 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실내 등은 순정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그리고 사이드 쪽에 간접 조명, 앰비언트 무드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덕트 쪽은 실내의 공기를 골고루 데워줄 수 있는 확산형 송풍구를 사용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보조 모니터,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있는데요. 터치형이고, 현재 그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4세대 신형 카니발에는 스카이라이프를 적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유튜브 하나만 보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 실시간,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 더불어 4K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제작하는 것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나온다. 두 번째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기아에서 차를 구입해서 아트원으로 입고를 시켜야 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아는 KC특장이라는 외주 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기아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아트원에서 기아 원 제작자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제작자 이름으로 생산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유성구 신동에 새롭게 신축되는 아트원 사옥, 연구동 그리고 제조동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입주하는 3월부터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생산이 더욱더 원활해서 현재 적체되어 있는 계약자분들의 어떤 빠른 출고를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용인 포곡 쪽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서울 경기 프라 및 전시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역시 3월에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